뭐 그냥 익숙, 어. 손길이 익숙해 어. 익숙하신가 봐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. 어머니 혼자서 이게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안 돼. 자, 자, 아 들어. 어머니. 아니 지금 얘들 보내야 되는데 얘들 아침 먹어야 되잖아. 네 아침도 먹어야지. 아침 먹어야 돼? 아침은 아침 어떻게 아침 뭐 먹어? 아침 뭐 먹고 싶어요? 계란 후라이. 계란 후라이. 계란 후라이. 그리고. 맘마. 네가. 네가. 나는 이제 저를 좀 저는 그 막내 좀 전달해서 보려고. 그 얘는 뭐 먹어? 얘는 얘는 딱 그냥 계란 후라이야? 애기는 리호는 김에 밥 싸달래. 김에 밥 싸달래? 네. 아우. 왜 이렇게 메뉴가 다 틀리냐? 웬만하면 통일하지. 아. 계란후라이를. 네. 저도 진짜 싫어서 잘 안 해먹는 계란후라이 좀 해줘라. 아우. 야, 너. 엄마. 야, 근데 애들 귀엽긴 귀엽네. 아. 이제 우리 식탁에서 얼음하기. 걱정이다. 진짜 걱정이다. 얼음 아, 둘 다 이상 못 들을 것 같아. 얼음 해야 돼. 야, 얼음 해야 돼. 안 돼, 안 돼. 여섯 개 해야 돼. 안 돼. 아우. 어머니 대단하시다. 대단하다. 정신없다. 와. 근데 그나마. 야, 애들이 많은 집 있잖아. 애들이 까탈스럽지가 않아. 어? 아, 왜 그래? 엄마가 편하게. 얘 왜 이러는 거야? 어머니. 아, 어머니, 근데 얘들 두고 진짜 친정 갈 수 있어요? 엄마, 이거. 갔다 올게요? 갔다 올게요? 이런 찬스가 없는데 가셔야죠. 애가 애를 많이 낳네. 와, 대단한 애들. 아빠도 혼자 네 명 다 가요. 혼자? 그래? 어우. 엄마. 네? 어우. 얘들 얘. 어우, 얘 왜 이래? 어떻게 된 거야? 찡찡찡찡찡찡찡. 나도 한 번 듣고. 평소에 요리 좀 하죠? 저는 요리를 거의 안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. 재료가 많이 낭비가 되다 보니까 그냥 배달해서 먹는 게 낫더라고요. 얘들아, 반숙 좋아해, 완숙 좋아해. 야, 반숙, 완숙 그런 게 어딨어, 그냥. 애들 그냥 가르쳐야 돼요? 그냥 하는 거지, 뭐. 야, 그냥 하는 거지, 뭐. 아우. 오늘 넷째 리준이 영양검진이랑 예방접종이 좀 늦었어요. 아, 그래서 제가. 병원 가야 돼? 네,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. 얘는, 3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어요. 3시간에 한 번씩 우유? 네, 그리고 이제 셋째. 머리가 되게 머리 되게 기네. 배냇머리부터 길었어요. 아, 그럼 한 20몇 개? 얘가 이제 그 배냇머리인데 계속 길러온 거예요. 아, 좋은 일이었어. 배냇머리부터 키워주려고. 네. 아, 머리를 기증하려고? 네, 근데 이제 오늘 이제. 아니, 어머니 애도 많은데 이것도 학교 너무 많아.